안녕하세요. 이츠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마마무의 셋째 휘인입니다. 오. 마마무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마무 문별입니다. 마마무의 화사입니다. 네. 그냥 당연히 원래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마마무 문별, 마마무 솔라, 마마무 휘인, 마마무 화사였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저희는 저희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둘, 셋, 아세, 마마, 마마, 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무무들이랑 저희 노래 나오기 전에 또 최초 공개잖아요. 그리고 이번 활동에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준비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 무무들 만나면 하고 싶었던 말들 그거 있잖아요. 알죠? 소리 질러! 보고 싶은 누.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노래를 공개하는 건 아시죠? 알아요? 아시죠? 아, 몰랐는데 지금 맞나요? 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노래 응원법이 아직 없잖아요. 맞아. 그니까. 그냥 즉흥으로 막 해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가사를 모르잖아.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나오셔서 좀 본인의 리듬감으로 그냥 네, 대충 일라라, 리듬감으로 문별이 김영선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 알겠죠?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응원법도 즉흥으로 하라고 시키는. 근데 또 응원하면 무무잖아요. 그렇죠. 응무.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 내일까지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이에요. 오케이.
왜 떨려? 떨렸죠? 너무 떨렸네. 저희 타이틀곡 일렐라 어땠어요? 오. 괜찮았나요? 네. 오. 굿. 아 근데 왜 응원법 즉흥적으로 안 해줬어요? 맞아. 아니 근데 다들 좀 앓는 소리 앓는 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아쉬운. 아 이건 아니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언니 그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어떤 거요? 막 가지 말라고 했던 거. 집에 가지. 잘 들렸어요? 네, 네, 살짝 거기서 좀 많이 알았어. 아, 그래서 자, 알을 준비하세요. 집에 가지 마. 그럼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몰라요. 아, 저희가 진짜 일레러 이렇게 1년 만에 또 돌아왔는데 네. 어떤 일을 내야 될까요, 저희가? 일레라 일레라 또 마마무가 돌아왔다. 이제 우리 마마무가 일을 내려고 한다. 좀 더 포기 못해. 애드립도 포기 못해.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도전. 부모들만 있는 곳에 저희가 가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나오나? 저 나와요? 응. 어 나와요? 잘 나와요. 아. 안녕하세요. 솔라입니다. 자, 제가 옆방에 멤버들을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자, 멤버들 도착! 자, 멤버들, 혜진이는? 아니, 이거 뭐야? 호피 좀 입었는데. 자, 재촉 좀 할게요. 마이크. 혜진 씨 갈게요. 네. 인이어만 차고 갈게요. 나 인이어 어디 있지? 언니 마이크. 우리 마이크랑 인이어 다 찼거든. 다 차야 돼. 언니 빨리 차고 올래? 안녕하세요. 언니는 마이크랑 인이어도 안 차고. 안고 저희를 재촉하네요. 아. 가장 먼저 준비한 둘. 아. 저 준비하고 한 30, 40분 기다린 것 같아. 아.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십니다. 나이스 캐치. 여러분, 마마무 컴백 소감 한번 얘기해볼게요. 소감만 5만 번이니까. 완전체로 보이니까 너무 재밌고 아주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거짓말. 다시 피곤해. 일렐라. 일렐라의 노래를. 아니, 여기. 아, 이번. 자, 이번 앨범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또 오자 토크예요? 네. 솔라 싫어요. 이번 앨범이요? 아, 이번 앨범. 오자로 토크해본다면? 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어이. 하나, 둘, 셋, 어이. 네. 감오, 안녕. 마모, 오. 그냥 귀찮아. 버섯 올릴게요. 버섯 크림, 오무. 근데 오무는 있네. 아, 그 버섯 용님. 용님. 네? 용님 마이크 안 켜고. 아, 진짜 용님. 아, 용님.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데니오의 멤버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솔라 거 내려주세요. 이때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백석도요?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1절. 1절은 여기서 하고 2절부터 둘은 이렇게 올라. 우리도 이렇게 올라서 이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한번 해 보자. 네. Let's go.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소
요즘은 아니고 이제 각자 솔로 활동을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솔로 활동을 이제 좀 활발히 하면서는 약간 가끔씩은 좀 심할 때 무대 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로 좀 긴장도 좀 심각하게 많이 할 때도 있었고 좀 아무래도 혼자 활동하면 의지할 곳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되게 그런 점들이 좀 힘들었는데 너무 많죠. 뭔가 개인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일단 너무나도 뭐 책임감이든 부담감이든 이런 게 이제 100으로 다 제가 짊어지고 간다면 아무래도 솔로 앨범 활동이었겠죠.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솔로로서 뭔가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색깔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별입니다. 이번에 혼자 나왔는데 어때요? 혼자 나와서 여기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넷이서 같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편안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은 이 넓은 걸 뭔가 저 혼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되게 부담도 되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모든 시도들이나 도전들이 다 되게 재밌고 새롭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솔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물론 또 완벽한 무대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또 이제 멤버들이랑 할 때는 되게 여유롭고 그 여유가 달라요. 솔로랑 할 때랑. 그래서 저는 좀 그 차이도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 뭐 솔로는 솔로대로 좋고 뭐 단체는 단체대로 좋고 뭐 이런데 오랜만에 이제 넷이 뭉치니까 예전에 막 그런 에너지나 막 힘을 진짜 많이 얻는 것 같고 되게 훨씬 든든하고 진짜 약간 팀 뭔가 되게 가족들을 오랜만에 본 기분처럼 되게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딜 가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마무는 어떻게 네 명이 다 색깔이 다른데 한 팀에서는 어떻게 마마무 색깔을 낼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아 뭔가 되게 우리 마마무야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스크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왜? 물 챙겨 불러 드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우와. 뭐가 자꾸 너무 그렇게 해. 아, 내가 너무 그렇게? 미안해. 내가 그랬나 봐. 나는 그냥 해. 아, 이렇게 한 거고. 아니, 그런 게 나한테 너무. 너무, 그러니까, 뭐지?
인생에서 겪을 뭐 행복 아니면 뭐 고난 뭐 기쁨 뭐 이것저것 많은 감정들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같이 함께하고 나눈 사람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원래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가족 같은 관계죠. 그냥 진짜 동생 세 명이 더 있는 그런 느낌? 솔라 언니는 첫째 언니, 별이 언니는 둘째 언니, 혜진이랑 나는 막내 약간 이런 그냥 느낌? 집이에요, 멤버들은. 그냥 제가 사실 집에서 나와서 산 지도 지금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니까 인생의 반은 집에서, 본가에서 살았고 반은 멤버들과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멤버들도 저의 집이 됐어요.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가족들이, 가족 간에는 막 표현을 또 잘 못하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또 표현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랄까 다른 팀들과의 아무리 같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일부죠. 저의 삶에 약간 진짜 깊은 존재죠. 뭐 1위 공약 이런 거를 내봐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맞아요. 안 정했는데 아 맞다 1위 공약 아직도 1위 공약을 하죠. 그럼요. 그쵸. 언니 우리 왜 이렇게 조상님 우리 뭐 아 무슨 아니 8년 전에 뭐 컴백한 것도 아니고 너무 조상님이었어요. 하나요? 아 네. 뭘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 일을 했다, 일을 냈다. 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약은. 맞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1위니까 1로 춤추기. 1로 춤추기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 1평 아니 1 하니까 뚠뚠뚠뚠뚠뚠뚠 이거 생각 나 아직 이거 생각나는데? 아 제발 웃자. 웃자. 1렐라. 1렐라. 1이 들어간 단어대로 뭔가 하는 거야. 뭐 일요일 날 뭐 일방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방적으로. 11월 11일 11시 11분에 집으로 찾아가.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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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하면은 만약에 일산에서. 어디선가 1위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내는 거야. 어떤 어떻게? 일을 낼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떤 일을 낼지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하겠다. 아니, 그거는 어떤 일일지는 뭐 우리가. 아니, 진짜 이렇게 할까? 11월 11일 11시 11분에 일산에서 일레라를 추고 끝낸다. 근데 만약에 12일 날 1위를 했어. 그럼 어떡해? 아, 그러면 내년 11월 10일 아니면 1월 10일 어떻게든 2111년에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죠.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요. 네. 결국 정해진 게 없네요. 네, 결국에는 헛소리 삑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을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 뭔지 아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모른 채로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Let's go. 이제 쓰는 거 보면 다 알 것 같아. 그럼 일자로 써. 일자로? 오. 약간 오케이, 아리 차리지 못하게? 오케이. 시작되면 흩어지는 거야? 시작되면 흩어지기. 오케이. 좋다. 근데 이미 뒤도 온 것부터 알 것 같은데. 아니야. 모른다고. 몰라. 맞지. 난 이렇게 너 그런 말부터 이미 틀렸어. 그래, 너 틀렸다. 아, 미안해. 자, 가볼게요. 숨겨지지 않던 이 벌써 봄이 왔네 꿈도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우세요! 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무무들이랑 이렇게 무봉 흔드는 무무들을 만나니까 좀 신기해요. 뭔가 무무들도 이 시간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무들이 아무래도 제일 그리워하는 게 또 네. 저희 마마무의 살아있는 무대를 살아 움직이는 무대를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한번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et's go. 네, 무대하는 거죠? 네. 그쵸? 네. 네. 아니, 너무 되게 묘해. 그렇지. 너무 오케이.
need me I'll go for you deliver me how you want to come and I'll see 정계 우리가 원래 지수리 내 친구 날 가리고 외로움은 사이죠 해놓고 시간이 필요해 빙가 빙가래 친구들 모아 한잔할래 Do you like like a fish 빙가래 Phone game으로 swing Time is ticking, ticking 떨어져 그래 젊은 날이 fade down 어디 가니 친구 야 쌀 먼저 털어 우리끼리 걸어 Let's 놀 play 빙가 빙가래 친구들 모아 한잔 할래 Dream like a fish 빙가빙 너는 가 좋아 Hey 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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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래 우리 같이 빙가 빙가 띵가 띵가 친구들 모아 한잔할래 like a fish 띵가래 노는 게 좋아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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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우리가 띵가 띵가래 We are gotta get away with you 띵가 띵가래 Baby do you wanna dance 나나나나나 띵가 띵가 숨이 차네요. 네. 네. 숨이 되게 차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잠은 많이 자고 왔어요? 식사는 잡섰고? 식사 잠도 많이 못 잔 분들도 계시네요. 왜 못 주무셨어요? 떨려서. 같이 떨었어. 응. Me too.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네. 우리 무무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국물? 국물 토크. 국물 토크 하면 이제 무무들이 좀 이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한번 가볼게요. 국물 토크! 봐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어디? 저 가운데.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기자님 관전 포인트 오늘 쇼케이스 아닌데요? 관전 포인트요 일렐라에 관전 포인트 기자 쇼케이스 때? 아니 아니야 기자 그러니까. 쇼케이스 같다고 지금 저 절친 죄송합니다 제 귀가 한쪽을 꼈더니 잘 안 들려가지고 우리 다 한쪽은 그러네요 네 관전 포인트 뭐라고 관전 생각하세요? 포인트. 되게 흥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자꾸 언니 놀려요. 언니 애드립이 관전 포인트. 아니 솔라 언니가 이제 막사비에 이제 애드립이 있어요. 있는데 춤도 포기 못해. 그렇다고 애드립도 포기 못하니까 에이야. 이 춤을 안 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야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했어요. 뒤에 이제 그렇게 에이야 이렇게 하려나? 지금 처음이잖아요. 오늘 조금 오늘 그렇게 했어요. 자꾸 했어요? 앞에서 막 귀를 막아요. 내가 하면은 막 이렇게 귀를 언니 바로 앞에 별이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좀 일어나서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만큼 성량이 큰가 봐요. 진짜 커.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호호. 갑자기 네. 우리 좀 앉아서 할까? 오. 언니 안 되구나. 네, 제가 너도 앉아. 그럴까? 앉아. 그러자. 오케이. 자, 궁금한 것도 있어. 네. 우리 뒤에 가운데 정 가운데 계신 우리 여성분. 여성 언니 오늘 볶음 만들 때 안 힘들었어요? 네. 고구마? 볶음 만들 때 안 힘들었네요. 아.
복근을 운동을 요즘 올릴게요. 운동을 좀 안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치마도 짧아져. 올려 내려 올려 내려. 네, 지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네, 이제 아니에요, 예뻐요. 아 징그러워. 앉아가지고 예뻐요. 아 요즘 좀 징그러워졌어. 네, 징글징글.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어 봐봐요 많으시네요. 많으시네. 아 오늘 밥 뭐 먹을 거예요? 아 저녁밥? 나는 생각 안 해봤어. 나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저도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 혹시 뭐 추천? 언니 그런 질문 하지 마. 아, 당황해하시죠. 네 당황하셨네요. 저희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저희도 뭐 먹지? 약간 이런 물어보라 해놓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 같은 상황이라고 뭐 화를 내. 언니 왜 웃네. 어떻게 해야 돼. 하트. 아, 너무 무마한다. 진짜 이 하트로 사랑한대. 자,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한 분만. 네. 자, 골라주세요. 네 질문해주세요. 아, 세 곡 중에 최애곡 얘기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오케이 오케이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이 어? 뭐야? 잠깐만 뭐 하나 아 똑같아 똑같아 저얘 그러니까 우리 둘이 좀 에라 나 그치 저희는 하나 둘 셋 어이고 요 둘은 미인이는 일렐라 화사는 에라이씨 에라이씨 이렇게 또 각자 곡이 갈려요. 어때 짧게 한번 얘기를 드릴까요? 뭘려 드려요? 왜 이 저기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니 갑자기 뭘 드린다고 하셔? 왜 하나 둘 셋 너이고 아, 왜 그걸 골랐는지. 컴온. 그냥 그 하나 둘 셋 너이라는 노래가 뭐 아직 못 들으셨겠지만 들으시면은 그냥 딱 마마무의 그냥 정체성 같은 노래가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고 즐거운 노래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가사 같은 경우도 좀 참여를 저희가 또 했는데 거기서 좀 마마무의 요소를 좀 많이 넣고 싶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원래 저희가 참여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좀 마마무 이야기를 좀 넣고 싶어서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문이사님 오셨어들? 오셨어들이 뭐야? 자 위인이 일렐라 뽑은 이유는? 저는 일단 그 마마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아, 너무 집중해주려고. 약간 이제 또 새로운 도전 그런 도전 의식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화사는 네. LIC. 네 LIC. 왜 LIC죠? 되게 이 곡을 사실 깊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상큼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상큼하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상큼해요? 상큼하지 않아? 상큼하지. 그러니까 약간 통통튀인다 정도로. 네. 근데 이게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리허설 하면서도 느낀 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신나? 잠깐만 이거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진짜. 아, 네, 우리 세 곡 다 하는 거 스포했어.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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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농담이었고. 아이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잡담이 길어졌는데 또 무대를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 달콤달콤한 그 관심이 달콤달콤한 또
누구보다 빠른 걸음을 걸었네 그 시즌 무슨짓 오리야 네가 All I wanna be is 마치 내 멋대로 골라 머리 어깨 무릎 여러분 감사 거기서 멈지 덕분에 남의 다른 단단해 난 다음을 못 만들어 갈게 All you wanna be is turn it over girl can give me back 해론 애들 끼리끼리 Baby 넌 아니 내 my passion 시험 안써 그저 action 자꾸 creep me 홀린 듯이 zoom Don't know it. 덕진 머리 내가 하면 hip. Come with the tea. 삐져나온 팬티 덕진 머리 나는 뭐 없지. Come with the tea. 삐져나온 팬티 덕진 머리 내가 하면 hip. 벌써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스트 송. 아쉬운데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또 마마무 올해 또 아주 꽉 찬 한 해 보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무무들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 마지막 곡은 진짜 네. 상상도 못한 노래를 또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오,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아, 모르겠네요. 힌트? 어렵습니다. 아, 휘나. 휘나, 그거 틀렸다. 아, 저희가 네. 이 노래는 근데 우리 무모들이 알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듣고 많이 메모리 해주시면 또 저희가 다 메모리 메모리 해주시고 또 이거 영상으로 이치라이브 영상 보면서 또 같이 즐겨주시고 지금도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Let's go! 렛츠고 L.I.E.C 질러나가지 또 I got you 나 L.I.C hey. What you wanna do 같이 가 모두 거는 정신 나 전타시 타고 Let's ride 먹고 마시고 I'm feeling alright 아, Let's go 살고 싶은데 못 놀고 살고 있어 괜찮아 너의 하루 끝에 내가 서 있어 Let's go! No doubt 그냥 네 멋대로 해 down
버리는 와 주원이 더 장구 걱정 하지만 빛내도 내가 다 쏴 싶은 게 많았는데 말만 보고 사는 게 없구나 할 땐 H-L-I-E-C 이해 나게 모든 범위가 해 그냥 대답할 땐 H-I-C What you wanna do? Hey! 시간 모두 오는 잠시만 Drop that scene Taco let's go 너무 맛있어 I'm feeling alive Let's go 그냥 보기 가게 진짜 신난다. 신난다 이 노래. 신나는데요? 지금 약간 이렇게 되게 흥분돼서. 이 노래 와. 신나네. 그럼 이 노래 어떤가요? 오. 자, 일렐라가 좋다는 사람 소리 질러. LIC가 좋다는 사람 소리 질러. 잠깐만. 타이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정. 저희 타이틀은 LIC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또 그냥 가기가 아쉬우니까 네. 여기 와주신 무모들이랑 또 추억 한 장 남겨두고 가려고 합니다. 자, 기념 사진을 네네네 찍어볼까요? 셀카로 한번 네. 한번 찍어도 될까요? 무모들 이러시는데 자 오 이걸 누르면 된대. 아 오, 나 이거 안 눌러봤어. 오케이 오케이 다 나오나? 오오 오. 앉을까? 그렇게 들어와. 묘하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오, 예. 와, 이거 신세계다. 진짜. 리모컨. 리모컨. 이제 무무들은 박제가 되었어요. 이제 어딘가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마무가 또 오랜만에 나온 만큼 진짜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합시다! 좋습니다. 둘, 셋. 그럼 지금까지 오네. 아세 마마 마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밥 챙겨 먹고요. 무무들 바이 무바. 이따 봐. 안녕.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부모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첫 콘서트 딱 첫 무대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그 장면은 진짜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뭐 팬분들이라는 걸 잘 몰랐었죠. 팬분 뭐 우리에게 우리를 좋아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못 했었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끝까지 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는 뭐 두 개, 세 개 앨범 내고 없어졌을 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언니들 때문에 힘이 됐고 뭔가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고 눈은 거짓말을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무대에 있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표정이잖아요. 저희를 봤을 때 그 기분들이 그 눈빛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에서 좀 감동도 많이 받고 19살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 한 7년 정도 된 공항만 있다가 실제로 공연 보고 나서부터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설레. 오늘 너무 떨려서 어제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늘 무대 멋지게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건 일정한 마마무 행복한 마마무 사랑해요. 화이팅. 마마무 사랑해요. 별명을 지어준 적 있는데 고라니라고. 네, 무무들이 목청이 진짜 좋아. 소리 질러!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와, 이거 신세계다. 진짜. 리모컨. 이제 무무들은 박제가 되었어요. 어딘가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무무들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컵다 약간. 게임만 넘버원. 게임만 넘버원. 날 찾지만 나죠. 노. 노. 추억은밖에 뭐가 있을까? 무언가 세상 많은 관계니 그런 위로 올라가는 잠깐만요! 가사 모르면 부르지 마. 정말 오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